네, 아까 이미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MBC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의 이제 부적절한 처신에 관해서도 당연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최근에 보면 노사 갈등이 심각하다 보니까 상해나 폭력 문제도 조금 발생을 하고 있고, KBS 같은 경우는 이사의 사적 공간까지 노조원들이 가서 압력을 하거나 시위를 행하는 등의 그런 모습도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부당쟁의 행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예, 보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이어서 문진구 의원님이 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구체성에 결여된 부분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전환 경로와 처우 방식을 두고도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선의로 시작된 많은 정책이 결과까지 선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좀 새삼 실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우려가 있는 것이 이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제로화라고 하는 정책이 신규 채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력을 줄여서 결국 청년 취업난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입니다. 지금 정책은 지금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보고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상이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관련한 추가 지침 아마 장관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증원 요청을 최대한 존중해서 확정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공공기관이든 뭐 여러 산하기관들이 정원을 요청한 걸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도 늘겠지만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될 인건비도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공공기관이 그러면 증원은 다 연장을 이렇게 증원해 놓고 사람은 또 뽑겠다고 신규 채용은 또 많이 할수 있겠냐? 그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여력이 좀 낮춰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하건대 공공기관마다 필연적으로 신규 채용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공기업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장관님께서 명확히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아실 겁니다. 3%를 공공기관 공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청년 할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원을 하게 되면 인건비 증가가 굉장히 불가피하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3% 이행률이 어떻게 되냐면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와 내년에 비정규직 부문을 정규직화하게 되면 이 청년 신규 채용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공공부문 신규 채용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우리가 고용 안정을 하기 위해서 정규직화를 하는 부분이지 인원을 줄이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저희가 청년고용촉진법에 아무리 법이 있어도 이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는 정말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고용촉진법, 그 청년 신규 채용 인건비 어떤 방법을 지금 다 강구를 해도 이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부터 이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그래도 80%라도 채우고 있죠. 근데 증원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분들은 어쨌든 혜택을 보겠지만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청년들에게는 당연히 고용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장관님께서는 어쨌든 청년고용촉진법에 우리가 2020년까지 이게 연장까지 하면서도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지금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만약 정규직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게 되더라도 향후 지금 2020년까지 저희가 이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80% 이행률 문제 없다. 100%도 채울 수 있다. 신규 채용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답변을 할수 없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왜냐면 굉장히 아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왜냐면 왜냐하면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지금 청년 실업날 더 가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청년들을 함부로 비정규직으로 해서 고기감만 하고 또 채용을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고용 안정을 하기 위해서 저는 청년들이 공공 부분에 우리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는 더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는데 다만 공공 부분에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한테 확신을 드릴 수 있는데 80% 채용하겠다 완전히 하겠다 이런 부분은 그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특히 그 공공 부분에 정규직화는요 고령화 예를 들면 그 고령사 고령화에다 적합 직종 청소 경비 이런 고령화만 정규직으로 하지 정년에 대한 적용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년에 대한 적용도 지금 일부 부분은 65세까지 또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또 기준도 내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장관님께서도 확신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니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아니 의원님 제가 이렇게 하면서 청년 일자리 대폭 늘리시겠다 아닙니다. 그 청년 일자리하고 공공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정규직화되는 게 기존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화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부분에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개선하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65세 예를 들면 저희가 공공분에 지금 비정규직이 거의 어떤 일을 하냐면 단순 밥 먹게 고령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비정규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용 안정을 먼저 하기 위해서 정규직화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청년의 그 부분은 그동안에 청년들이 다 기간제 산업이라든가 파견 용역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럼 공공부문은 청년들 못 들어가겠네요. 어쨌든 정원들이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마 장관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공공 기관 대기업 여기 구청하고 있는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원에서 지금 어쨌든 증원 요청하면 다 받아들이겠다. 거의 대부분 요청하면 그대로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럼 지금 현원에서 정원이 증가되고 그 증가분을 어쨌든 인건비로 그걸 정부가 감당을 하든 세금으로 감당을 하든 그 기관이 경영 효율화를 해서 증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규채용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예, 저희가 청년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의원님 지금 질의 시간 끝났으니까 제가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청년 실업 문제를 공공 부분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산업에 청년들을 다 일자리를 넣어야 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정치하는 우리 시대에서 그거는 가장 큰 해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공 부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청년 실업이 그 청년이 일자리가 줄어든다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그게 청년들 일자리가 아니었고 저희는 그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거를 한다는 건 이제 그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부분의 공공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지금 우리가 아무도 현재 일자리의 확충에 대해서 아까 80% 장담해라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는 이유도 우리가 일자리 산업을 지금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 일자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 중이라 하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4차 산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제 제가 회의에 가서 보니까 저도 그동안에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너무 막연하고 정말 힘들겠다 이런 부분을 가졌었는데 확신이 좀 있었습니다.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지만 생기는 일자리가 많다. 그건 지금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더라도 청년 일자리를 공공 부분의 일자리 만드는 것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 민간의 역할이고 우리 모든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 일자리가 어떤 정원을 이렇게 좀 딱 정해놨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일자리 만드는 부분에도 공무원에 대해서 경찰 공무원이라든가 소방 공무원이라든가 안전 부분에 정규직이 많아지면 저는 그 부분도 다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은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정규직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취약계층 일자리에 이분들의 고용 안정을 해주고 어떤 관리회사나 이런 데서 수수료 띄고 이런 부분을 직접 주기 위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겠다. 근데 의원님이 청년 일자리에 대한 답은 제가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시간 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